그러면은 우선 저 동영상 강의 하기 전에 여러분 다 저 카톡 쓰시잖아요. 네. 카톡 쓰는데 아 저기 저 좀 있음 좀 저 저 마누라라든가 남편에게 뭐 옆에 사람에게 보여주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을 잠시 스마트폰에 내놓으면 카톡 꺼지면 보아버려요. 그럼 난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을 일단 잠시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좌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톡 키워보세요. 카톡 카카오톡 키워보세요. 카카오톡에 비밀번호를 걸어가지고 상대방이 뭐 잠시 내가 뜨더라도 카톡 닫아버리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카톡 켰죠? 네. 켜면 제일 위에 오른쪽 보세요. 제일 위에 오른쪽. 왜 그 톱니바퀴 비슷하게 가지고 무궁화 비슷하게 있죠? 네. 그걸 딱 터치합니다. 네. 터치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전체 설정이라고 보입니까? 네. 자 그걸 터치하세요. 네. 그걸 터치하니까 위에서 첫째, 둘째, 셋째는 개인 보안, 개인 네. 슬래시 보안 찾았습니까? 네. 자, 그리로 들어갑니다. 눌러요? 자, 누르세요. 자, 그 다음에는 가운데 보니까 화면 잠금이라고 있죠? 네. 자, 화면 잠금 다 들어갔습니까? 네. 이거, 화면, 이거 저기, 저, 제 말을 잘 들으셔야지. 여기 비밀번호 설정하고 잊어버리면은, 이거 저, 카톡, 지워야 돼요. 지우고 새로 설치하면 됩니다. 지금도 정신 바짝 차야 돼요. 자, 화면 잠금 터치해 보세요. 화면 잠금? 예, 네, 화면 잠금 터치했습니까? 예. 네. 그럼 뭐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비밀번호 있고 패턴 있죠? 네. 보입니까? 거기까지 못하신 분? 없죠? 자, 패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되게 하는 게 있죠? 그게 패턴이고, 비밀번호는 번호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비밀번호를 할 겁니다. 자, 비밀번호 터치합니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야 돼요. 비밀번호 터치하세요. 터치. 터치하니까, 요 끝에 보니까, 요거 동그라미 있죠? 네. 그걸 터치하세요.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렇게 암호라고 나오죠? 네. 자, 이렇게 다 나왔습니까? 네. 지금부터 이, 자기 암호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은 카톡 다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단체톡 이런 건 다 못 들어가요. 다 실험 초기화 되는 거예요. 카톡이. 자, 카톡 암호를 여기에서 우리는 나중에 지어드리 1, 2, 3, 4로 쉽게 하자고요. 자, 1, 2, 3, 4 다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바꾸면 돼요. 자, 1, 2, 3, 4 이렇게 누르세요. 자, 1, 2, 3, 4입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위에 됐죠. 다시, 다시 재인지하라고 했죠. 그래서 1, 2, 3, 4 하면 돼요. 다시 또. 다시. 1, 2, 3, 4. 한번 더. 자, 했습니까? 자, 1, 2, 3, 4 앞에 행과 똑같이 되어야 돼요. 자, 두 번 일례하는 거예요. 자, 됐죠? 네.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왔죠? 네. 그리고 비밀번호 제일 위에 네. 옆에 저 색깔이, 네. 노란 색깔이 몇 개 있죠? 네. 자, 우리는 여기서 제일 아래쪽에서 네. 카톡을 모두 닫기, 네. 모두 닫기 하시죠? 애플을 다 닫아버리기. 카톡 닫아버리세요. 카톡 닫아버리세요. 네. 자, 카톡 다 닫았죠? 네. 자, 그러면 카톡을 다시 터치합니다. 지금. 자, 다시 터치해보세요. 네. 1번을 설정해보세요. 1번이라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더블로 가면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시면 사용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용하기를 누르니까 비밀번호 하나, 아까 1, 2, 3, 4죠. 네. 자, 1, 2, 3, 4 넣어보세요. 1, 2, 3, 4. 그러니까 그때야 겨우 카톡이 뜨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김길수 회장님처럼 사모님 모르게 사귀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밀 카톡 이걸 잠시 뜯더라도 카톡 이거 닫아버리면은 옆에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됐어요? 나중에 패턴은 자기가 하시면 돼요. 패턴은 또 할 수 있어요. 아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